반갑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 570페이지를 보십니다. 네, 민법은 할 만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랬습니까? 그래도 금방 하실 겁니다. 예. 근데 시험지에 나왔던 용어 중에 법률 용어 중에 모르는 게 있다면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체크해 놓으시고 그걸 내 걸로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거는 다독입니다. 한번 머리 좋으시다고 하면 숫자 다 외울 수 있고 내용 다 외울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래서 우병우나 조국 교수 정도가 아니시라고 하면 그때는 다독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아, 책을 보시는 게 필요한데 하실 때 나중에 오답부터 하나 만들어 놓으십시오. 특히 민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처음 시작하는 게 아마 법률 행위일 겁니다. 그러면 그 절반 A4 용지 절반 적어 놓으시고 내가 이번에 문제 보면서 잘 몰랐던 내용들이 있으면 그걸 한번 쭉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옮겨 놓으시고 나서 어떤 문구가 잘못되어 교과서와 다른 지문이 표현되어서 이게 틀리게 되었는지 그걸 표시해 놓으시고 그 밑에다가 정상적인 지문으로 한번 바꿔놓는 것. 아마 글자 몇 개만 바꿔놓으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법률행위 뒤편에다가는 또 한 장 따로 마련해 놔셔가지고 여기에다가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서 사기 항박 등등을 쭉 하나 해놓으시고 그에 내가 몰랐던 시험 지문이 나왔는데 내가 틀렸던 지문들이 있다고 하면 그걸 한번 옮겨놓으시고 그게 정상적인 지문이 되기 위해서는 책과 뭐가 다른지 그리고 법률행위에 대한 이야기 끝났다고 하면 아마 대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또 마련해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표현 대리 그리고 조건과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유효무효에 관한 사항 그리고 물권법과 관련되어 소유권이나 점유권 등등에 관한 사항들을 하나씩 해놓으시게 되면 이걸 하나씩 하나 정리해 나가시게 된다고 하면 그게 오답 노트가 되시게 됩니다. 신기한 것처럼 보지 마시고 반에서 1등 하던 친구들 보면 다 오답 노트 하나씩 만들지 않았습니까? 걔도 우리 보는 앞에서는 잘 노는 것처럼 보이는데 돌아서면 혼자서 뭔가 열심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4용지든 아니면 노트 빽빽하게 든다 생각하지 마시고 널널하게 여유롭게 해서 어떤 표시 간지 이상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해가지고 여기부터는 어디까지는 법률행위다 어디까지는 뭐 표현대이다 그런 걸 표시해 놓으시고 시험 보셨던 문제집을 푸시거나 기출문제 풀었을 때 내가 모르는 용어들이나 단어들 나오게 되면 그 문장 자체를 한번 옮겨 놓으시고 기본서에 있는 기본적인 표현하고 뭐가 차이 나는지를 그 부분만 체크해 놓으시고 정상 지문 한 문장이든 한 단어든 지문 넣으시게 되면 그게 오답 노트가 되시거든요. 그런 걸 자주 들여다보게 되면 내가 이 지문에서 뭘 몰랐는지 뭘 놓쳤는지를 눈에 익히시는 게 이게 공부하는 방법이 되실 겁니다. 작아집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점점 작아지실 겁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셨던 주택조합은 우리 시험에 매년 나옵니다. 가끔은 한 해 두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인가받거나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가 적용되는 것은 국민대공업밖에 한 직장주택조합만 가능했던 걸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인가받아 설립하는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지에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고 조합원들은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최소 20명 이상 확보한 때 지역 직장 대조합 설립인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최소 20명 이상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한 날까지 무주택 세대주의거나 85평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 독일 과열지구의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1년 전부터 입주 가능한 날까지 무주택 세대주 등인 때 조합은 될 수 있다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인가받아 설립하는 리 모든 대조합의 경우는 기간에 관한 문제가 필요한데 대소선형이면 사용검사일부터 10년 경과돼야 되고 증축형이라면 15년 경과돼야 됩니다. 그리고 조합은 수에 대한 주택법상 제한이 없습니다.
10명이랄지라도 조합 만들 수 있다는 것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조합원 자격은 공동택 등의 소유자가 조합원 될 수 있고 주민 결이 필요한데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아야만 조합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 조합 구성 형태는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과 그리고 조합원 그리고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게 되는 총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합원과 관련되어서는 조합 만들기 위해서는 조합원 모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조합 설립 인가 전에 조합원을 모집하고자 한다면 인가 전이기 때문에 시군 구청장에 신고하고 공개 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조합원을 모집하고자 한다면 인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따로 신고할 필요 없고요. 공개 모집이 아닌 선착순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합원을 모집하여 조합 설립 인가 받았다고 하면 저 조합원은 조합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 가지는데 리모델링 필수조합은 권리에 해당되는 것으로 설립 인가 이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도 할 수 있다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반면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딱지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돈 받고 의뢰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파악해놓습니다. 다만 이 지역주택조합과 지방주택조합은 조합원을 설립인가 받은 이후 추가 모집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모집의 방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추가의 방점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전세대 건설할 수 있는 용지를 확보했고 조합을 모집했는데 열심히 해봤자 600명밖에 안 돼 조합 설립 인가 받았다고 하면 시군구청장은 인가 내준 건 1000명 기준으로 인가 내줬습니까? 600명 기준으로 인가 내줬습니까? 600명. 그런데 이 조합에서 400명은 더 추가 모집할 수 있다. 그런 여러 가지 소명하고 추가 모집하고자 한다면 지금은 추가가 핵심이거든요. 시군구청장 600명에 대해 인가 내줬는데 400명 더 채우겠다고 하면 그 추가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에게 승인받아야 되고요. 저 추가하고자 한다면 설계도서가 제출되게 되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추가 모집할 수 있고 저 추가 모집 대상자는 무주택자인 때만 추가 모집 대상이 될 텐데 그 무주택 여부는 추가 모집한 날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의거나 85주택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때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여기 조합 설립인가 이후 추가 모집, 재모집 또는 충원하고자 한다면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는데 지금은 추가에 방점 찍히는 것이 아니라 인가에 받은 이후에 조합 설립 인가 받은 이후에 조합원을 모집하는 때는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으로 지금 여기에서는 시군 구청장의 승인 받도록 하는 것은 원래 조합원이 600명이었는데 저 600명 아닌 700명, 800명 늘리겠다고 하면 그 늘리는 추가의 방점이시기 때문에 저 추가하고자 한다면 시군 구청장에게 승인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충원이란 말은 원래 조합원이 1000명 다 꽉 찼는데 10명이 이번에 사망이나 또는 무자격자로 자격이 상실되었다고 하면 그러면 1000세대 중에 990세대만 만들고 10세대는 빈 채로 놔둔다? 얘도 지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돈 낼 사람 채워놓는 것을 충원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 돈 내는 사람 충원하는 것은 이미 조합원 수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에 확인받았고 조합원 수가 달라지는 거 아니거든요. 있던 사람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군구청장의 승인 등의 절차 필요 없습니다. 대신 충원하고자 한다면 사망했거나 사업계획 승인 이후 입주자 선정 지위가 양도되었을 때 양도라고 하는 것은 매매 거래 방식으로 누가 사들이게 된다고 하면 그 사람으로 공사 비용 충당할 사람을 채워 넣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렇게 채워 넣는 때에도 조합 설립 인가 신청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의거나 85년타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만 조합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는 것 파악해 주시는 게 여기입니다. 어차피 시험은 이 범위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얘를 봐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이거 하면 아주 쉽습니다.
지금 처음에 와서 좀 힘드실 수 있겠지만. 그리고 이러한 주택조합은 조합주택 건설이라고 하는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데 저 업무와 관련된 내용들 몇 개를 하나 보십니다. 첫 번째는 업무 대행에 관한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공택지를 조합주택 건설 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신속한 주택 건설 사업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 규정을 함께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저 세 개만 해놓으시게 되면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우선 우리가 양가 1번 보시게 되면 570페이지 사셨죠. 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발행부터 2년 이내, 설립인가부터 2년까지 가로해놓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 동으로 해놓습니다. 인가 받은 날부터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것이 아니라 뭐만 하면 된다? 신청만 하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가로 속에 30세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리모델의 경우는 허가 말한다. 그래서 세대수 증가 의무의 사업으로 30세 이상 세대수가 늘어나면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고 30세대 미만의 경우는 시군구청장의 허가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계획 승인신청 허가는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부터 언제까지? 2년 이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 소유한 공공택지를 주택건설대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경매, 공매, 가로해놓습니다. 통해 취득한 공공택지는 예별한다. 우리 리베이트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조합장이 리베이트 받고 등록사업자의 공공택지를 아주 비싸게 구입하게 되면 조합원에게 큰 부담이 되게 됩니다. 대신 그 땅을 경매나 공매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게 된다고 하면 저렴하거든요. 요즘 경매 쪽을 많이 쳐다보셔야 됩니다. 재작년에 정점 찍었던 가격에 절반까지 떨어지는 물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인중개사법 공부하시면서 3회 정도 유찰되게 된다면 감정가격의 절반 정도의 경매가 진행되게 되는데 예전에는 가격 비쌀 때는 내가 원하는 입지의 물건을 잡을 수가 없지만 지금은 그게 가능해지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업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 올해 자격증 따시고 업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 아마 내년 국회의원 선거 좀 지나고 나면 진짜 부동산이 바닥을 찍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경매 하게 되면 입찰 가격이 감정 가격을 초과한 경우가 허다했고 그리고 한 개 경매 물건에 100명, 200명이 몰렸던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부동산 중개업 찾으시게 되면 꼭 경매 대리 과정까지 공부하셔가지고 교육받으면 되지 않으신가요? 알겠습니다. 시험이 관건이었습니다. 하여튼 경매가 아마 올해부터 내년까지 그리고 내후년 대통령 선거 전까지 아마 가장 각광받는 그런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전문적인 노하우 얻으시고 누가 상담하러 오시게 된다고 하면 충분한 설명하시면서 낙찰과 인도까지만 명도까지만 잘 해줄 수 있는 실력 쌓으시게 되면 아마 그걸로도 큰 이익을 좀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진짜 좋은 물건이 있다고 하면 내가 돈 벌어서 직접 잡으시는 것도 방법이시거든요. 만약 아파트에 대한 매매 그리고 임대만 전담하시게 된다고 하면 부동산 경기에 따라 내 수입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에 관계없이 내 수입을 일정하게 유지하시고자 한다고 하면 다른 전문적인 실력도 쌓으실 필요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중개업은 단순히 중개할 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공부해 놓으시고 정리해 놓으시면 좀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공공택지를 그냥 조합장이 리베이트 받고 비싼 가격에 사드리게 된다면 조합원에게 부담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는 것은 안 되지만 경매 등의 방법으로 공공택지 취득해서 조합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런 의미가 바로 양가로 2번이 되게 됩니다. 주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3번, 4번, 5번은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택조합의 시공보증이란 말 찾으셨죠? 시공보증이란 말 찾으셨죠? 그리고 시공보증과 관련되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총공사부의
30% 이상을 말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돈과 관련되어 이행보증금이라는 것을 본 적 있습니다. 이행보증금은 왜 2로 시작했습니까? 총공사비의 20%. 그런데 지금 방금 보셨던 시공보증이라는 말 보게 되면 이 시공보증은 3은 3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호철을 이용해서 시공보증이란 말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얘도 20% 냈다고 하면 시공보증금이 아니라 이공보증금일 겁니다. 아니, 3으로 시작하면 3자로. 그래서 이공보증금은 20% 그리고 시공보증금은 시호자를 시작하면 30%와 연결시키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렇게만이라도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5번 주택조합의 업무의 대행입니다. 얘는 별표 해놓고 보셔야 됩니다. 우선 주택조합 가로 속에 리모델조합을 제외한다. 리모델조합 제외 추론수입니다. 그러면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만 가능한데 이들은 조합원 관리 알선 등의 주택조합의 업무를 공동사업체인 등록사업자 등에게만 대행하도록 파이한다. 1. 등록사업자 2. 중개업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끝에 업자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업무 대행과 관련되어서는 공인중개사는 대행하지 못합니다. 공인중개사와 중개업자 서로 다르죠. 업자로 끝나는 자만 업무 대행 담당할 수 있다. 그걸 파악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공동택을 리모델링 하게 되면 저 리모델링 형태는 대투선 형태와 증축형 리모델 사업을 각각 시행할 수 있는데 증축형 리모델 사업 하기 위해서는 대투선형과 달리 사용금사일부터 15년 경과되어야 되고 그리고 시군구청장 실시하는 안전진단 결과 A, B, C등급이 나왔을 때만 증축형 리모델 사업을 할 수 있고 D등급이나 E등급 나오게 되면 그때는 재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증축형 리모델 사업은 통상적인 일반적인 리모델링 사업입니까? 예외적인 사업입니까? 15년 경과되어야 되고 안전단 통과해야만 가능한 증축형 리모델 사업은 예외적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인 리모델 사업의 원칙 형태는 대수선 형태입니다. 이거는 내 집 내가 고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대수선 리모델 사업의 경우는 큰 법적 문제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조합은 단독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는지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 시행하는 게 아닙니다. 반면에 지역주택조합과 지상주택조합은 대지를 구입하고 그 대지에 새 아파트를 만들게 된다고 하면 주택건설과 관련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지역주택조합과 지상주택조합은 조합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해산인가받아 해산해버립니다. 전문 지식은 승계된다 단절된다. 단절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새로 주택을 건설하고자 한다면 등록사업자 등과 반드시 공동사업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원 가입 알선 업무는 주택조합이 직접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전문성까지 부족하다고 하면 등록사업자에게 그런 일들을 모두 맡길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업무 대행이 되게 됩니다. 다만 이런 업무 대행과 관련되어서는 업자에게 부탁하는 것이지 업자에게 맡기는 것이지 시군구청장에 맡긴다 못 맡긴다 시군구청장에 맡기는 거 아닙니다. 누구에게만? 업자에게만.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 공부하시면서 업이라고 하면 특정의 일을 계속 반복하여 자신의 생계수단으로 삼는 것을 업이라고 하고 그 일을 하는 자를 업자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방금 보셨던 업자들은 모두 공익을 추구하는 분들이겠습니까? 영리를 추구하는 분들이겠습니까? 영리 추구하는 자에게 업무대행 맡기는 것이지 시군구청장에 맡긴다? 드립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에게 맡긴다. 중개업자에게 맡기는 것이지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진 분에게 맡기는 거 아닙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올해 자격증 따시고 나서 장롱에 10년, 20년 고위 보관하실 분이 계실 겁니다. 그분은 공인중개사 될 뿐 중개업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개업자에게 업무 대행시키는 것이지
공인중개사에게 맡기는 건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게 필요합니다. 주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여기 업무 대행과 관련되어 리모덴트의 조합은 한다 못한다. 리모덴트의 조합 제외. 대행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리모덴트의 조합은 단독으로 사업 시행하기 때문에 공동 사업 시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지역 지정 대조합만 등록 사업자 등과 공동 사업 시행하기 때문에 조합이 처리할 업무를 등록 사업자에게 맡길 수 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게만 이해해 놓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6번 보시면 주택조합의 감독 그냥 지나십니다. 그리고 임원 결격 사유 안 합니다. 회계감사 안 합니다. 그리고 575페이지 보시면 사업계획 승인 차셨죠. 그래서 우리 주택조합과 관련되어 올해 개정될 주택건설예정제 80% 이상의 토지사용권 필요하다는 것 확인하시고 최소 20명 이상은 지역 지정대조합 적용됩니다. 리모덴대조합도 조합원수는 최소 20명 이상 돼야 된다. 틀리다라는 것만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모집과 관련되어서는 28일 시험에 나왔지만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 전에는 신고하고 순착순으로 조합 설립 인가 받은 이후에는 신고 공개 모집으로 조합 설립 인가 받은 이후에는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으로 조합원 모집한다라는 건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 모집과 관련된 사안들 중에 다른 필요 없습니다. 조합원 자격 요건에 대한 판단 기준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추가 모집할 수 있는 날짜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기준으로 한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자격 요건에 대한 판단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한다. 둘 다 신청일로 끝나야 된다는 것만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얘들은 그냥 재미로 보시고 특별히 조합 설립 인가 받게 되면 몇 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것?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것. 그래서 내가 조합장이 되게 되면 조합 설립 인가를 빨리 받는다, 천천히 받는다. 빨리 받으면 2년 안에 조합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 되고요. 사업계획 승인 받게 되면 5년 안에는 착공해야 되고 25층짜리 아파트 만들게 되면 보통 공사기간이 30개월이거든요. 그래서 10년 안에 조합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한 달에 월급이 1,000만 원 나오고 따박따박 업무 추진비가 잘 나오는 조합장 자리를 나는 10년만 하고 만다? 좀 더 길게 해야 된다. 그래서 조합원 모집하겠다고 해서 인가 받는 때까지 보통 5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10년 정도 지나야만 조합주택에 입주시켜주는 게 조합장의 일입니다. 나쁜 사람들이죠. 근데 내가 지금 당사자라고 생각하시면 이분들은 어떻게든 천천히 하는 게 예, 그래서 평상시에 괘씸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지역주택에 가입하게 된다면 그냥 내버려둡니다. 대신 가입해보라는 이야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뒷감당하기 힘드시니까 한 2년만 지나시면 그분이 고생 많이 하시는 거를 옆에서 지켜볼 수 있을 겁니다. 예, 이제 우리가 575페이지를 함께 봐나왔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별표 하나 이루시는데 얘도 올해 시험에 나오게 될 겁니다. 우선 1번 사업계획 승인 대상 찾으셨죠. 다음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한 두 줄 밑에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된다. 그리고 박스입니다. 단독택은 30호.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는 50호 이상으로 한다. 50호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리고 납입만 주셨습니다. 한호. 그리고 2번입니다. 공동택의 경우는 30세대. 리모델의 경우 증가한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 경우. 이것은 세대수 증가 리모델 사업을 통해 늘어난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만약 늘어난 세대수가 30세대 미만이라고 하면 시군구청장에게 허가 받도록 되어 있고 리모델 허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세 이상일 때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50세대라는 말 찾으셨죠. 4번입니다. 도시형 살주택 중에 단정 1주택과 단정 다세주택,
단정, 립, 단정, 다세대, 가로 해놓습니다. 세대 주거 면적은 30m 이상, 30 추정했습니다. 해당 주택단지의 진입도로 폭은 6m 이상일 것, 6m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대지 조성 사업 찾으셨죠. 만 제곱미터 이상.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업계획 승인을 보시는데 이번에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게 되는 것은 주택이나 대지 조성 사업이 되게 됩니다. 여기 대지 조성 사업은 원래 대지였겠습니까? 논밭이었겠습니까? 논밭입니다. 그래서 논밭을 대지로 바꾸는 토지 형질 변경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토지 형질 변경 사업의 단위 면적이 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데 예전에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 보신 적 있다고 하면 주차장 겸 반지하층과 지상 2층짜리 전원주택 만들어진 거 보신 적 있죠. 그게 대지 조성 사업을 통해 조성된 주택단지입니다. 아직 지금은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쓰이시겠지만 시험 끝나고 나서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금강의 뷰가 잘 보이는 곳이 있다고 하면 아마 인기가 좋을 겁니다. 그런 곳에 대지조성 사업하고 전원주택 건설 공급하시게 되면 아마 공급받겠다는 분이 꽤 많으실 텐데 한번 나중에 해보시는 것도 괜찮으십니다. 하려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되어 이 주택은 두 가지 형태입니다. 내가 살 집과 내가 팔 집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내가 살 집을 만들고자 한다면 건축법에 따라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반면 내가 팔 집을 짓고자 하면 저 집을 짓는 규모가 30호, 30세 이상일 때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데 내가 팔 집을 짓고자 한다고 하면 살기 편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살기 편하기 위해서는 주택단지 안에 일정한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이라는 것을 충분히 갖출 때만 잘 팔릴 겁니다. 그래서 30세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부대시설인 관리사무소나 단지 내 주차장, 도로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요. 복리시설에 해당되는 어린 놀이터나 단지 내 상가를 따로 확보해서 팔아야만 잘 팔릴 겁니다. 그런데 이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한다면 주택건설 용지가 아주 넓어야만 그게 가능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번에 팔집이 30세대 미만인 경우라면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한다? 건축 허가받고 만든다. 건축 허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우리가 일반법과 특별법 공부하시면서 특별법은 법 적용에 대상을 제한했던 것 기억나시죠? 우리가 민법과 상법을 비교하게 되면 상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입니다. 그리고 집합금융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인데 그 적용 범위가 따로 제한되기 때문에 특별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택법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도모하는 법령으로서 적용 대상 세대가 제한되기 때문에 건축법에 특별법적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 특별법을 적용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그때는 일반법인 건축법을 적용하게 될 텐데 30세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여 팔고자 한다고 하면 사업계획 승인받아야 되고 그 세대수가 30세 미만이라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이라는 것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주신 이해시겠습니까? 그래서 주택법은 건축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질을 가진다. 이렇게 파악해 주십시오. 그러면 통상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30호 30세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데 예외적으로 50호 50세대 이상을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독택과 관련되어서는 한옥입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한옥을 제외한 단독택을 40호 건설하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죠. 반면 한옥을 40호 건설하는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한옥과 관련된 50호 이상을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정한 규정은 규제를 강화시킨 것이다, 완화시킨 것이다. 완화시킨 겁니다. 만약 사업계획 승인 받고자 할 때 필요한 서류가 100페이지라고 하면
건축허가 신청할 때는 20페이지면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받아 50세대의 한옥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부대 봉쇄에 충분한 공간이 필요한 반면 건축허가 받고 한옥 만들게 되면 내 차를 주차시킬 수 있는 주차장 한 대 공간만 확보되면 건축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옥과 관련되어서는 특례 예외에 해당된다는 것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일반 주택의 경우는 얼마? 30호부터 한옥은 50호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공동택 중에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 단지형 연립택과 단정 다세대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세대 주거적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고 진입 도래 폭이 6m 이상인 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데 작년에 상도동 유치원 붕괴 사건 기억나십니까? 그 바로 밑에 만들어진 게 단정 다세대택으로서 48세대를 만들다가 그 일 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 단정 연립택과 단정 다세대 주택은 세대 주거적 면적이 30 이상이고 진입도래 폭이 6m 이상이면 그때는 몇 세대부터? 50세대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고 50 미만은 건축 허가 받고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얘 때문에 지사성 있는 문제로 바뀌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형 주택은 단정 연립주택과 단정 다세대택 외 원룸형 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 원룸주택에 세대 주거적 면적이 30제곱미터이고 진입 도로의 폭이 6m 이상이면 저 원룸주택의 경우는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단정 연립 다세대택만. 그래서 저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원룸형 주택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는 것은 몇 세대부터? 30세대부터. 지금 특례가 인정되는 것은 단정 연립주택과 단정 다세대택이 주거지 면적이 30m이고 진입도로의 폭이 6m 이상일 때 50세대를 사업계획 승인 대상 하고 있다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원룸형 주택은 무조건 30세대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30호 30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데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한옥과 단정연립, 단정다세택에 대해서만 50세대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렇게 밝혀놓습니다. 예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봐줄 것이 있습니다. 저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데 다음 페이지 양가로 2번 찾으셨죠. 주택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외 동원해 놓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제외된다고 하면 주택법이라는 특별법의 적용 대상 아니란 이야기거든요. 얘는 특별법 적용하지 않다면 일반법인 건축법 적용해서 건축 허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상복합 건축물에 있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건축 허가 대상이다. 그렇게만 파악해 놓습니다. 우선 박스를 잠깐 보십니다. 동그라미 2번은 볼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시험에 나오게 되면 동그라미 1번과 관련된 박스 내용만 시험에 나옵니다. 준주거지역 또는 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 상업지역. 그래서 준주거지역부터 유통상업지역 제외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300세대 미만 추천하시는데 건물 일부는 아파트이고 건물 일부가 상가인 형태를 주상복합건축물이라 표현하는데 그 주상복합건물에 둘 수 있는 세대수가 300 미만이라면 건축허가 받고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리언번입니다. 해당 건축물 연면적에 주택 연면적 차지하는 비율이 90% 미만일 것. 그러면 이렇게 잠깐만 확인하고 지나가십니다.
우리 세종시에도 주상복합 건물 만들고 있던데요. 유치원 주변에 또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주상복합 건물은 건물 일부는 상가이고 건물 일부가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주상복합 건축물은 그 대상 장소가 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 상업지역. 여기 유통상업지역은 고속버스면이나 농산물 유통시장 주변 일대가 유통상업지역인데 대형 차량이 밤늦게까지 드나들기 때문에 소음이 심각한 편입니다. 이러한 곳에는 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유통상업지역과 공해가 심각한 전용공업지역에는 모든 형태의 주택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국토계획법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다다음 주에 또 공부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준주거정 장소에 관한 요건입니다. 이러한 곳에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의 시세를 동일한 건축물에 두는 경우로서 주택의 비중이 90% 미만인 경우라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런데 우리 부동산 학개론 공부하시면서 직주근접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직장과 주거지는 가까이 있으면 가격 올라간다 떨어진다. 직주근접하면 가격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4년 전쯤에 제 수업 들으시던 분이 그때 제가 갭투자를 수업 시간 중에 이상의 이야기 잘못 들어가지고 수업 듣고 하시는 이야기가 지금 공부가 중요하냐 하면서 돈 벌러 가야 되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광화문 쪽에 경복궁 자이라고 하는 아파트를 신규 분양한 적이 있는데 그 분양 가격이 6억 7천, 6억 8천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집을 쳐다보지 않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분이 냉큼 당첨되셨거든요. 그리고 나오려고 하니까 부동산 중개업자 잡으시면서 그것 8천만 원에 피파를 하고 그 자리에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이 분양권 팔려고 하는데 팔아야 되냐 안 팔아야 되냐 그 말 물어보시더라고요. 팔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분께서 또 다음에 오실 때만 저를 밥 사준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밥 사주면서 그거 분양권 어떻게 했냐 물어보니까 팔았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제일 후회하는 게 그 아파트입니다. 왜냐면 작년에 18억까지 찍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강화문이라고 하는 것은 직장 참 많은 곳인데 그러한 곳에 가까운 곳에 집이 마련되게 된다고 하면 부동산 가격의 상승 요인이 되게 됩니다. 동산 회사가 상업지역에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 주거지역은 한 30분이나 1시간 거리 떨어진 곳에 주택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주택가는 토지 가격이 좀 싸기 때문에 단지 안에 충분한 부대풍세를 둘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끔 직장 바로 옆에 그래서 1분 그래서 5분 만에 출퇴근하고 싶어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만들어져 있는 회사라고 하면 회사 주변은 상가가 충분히 하기 때문에 따로 단지 내 상가 만들 필요 없죠. 만약 그런 조건을 갖춘 형태라고 하면 건축허가 받고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런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 주택의 세대수는 얼마? 300세이면 만약 300세 이상이라면 그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이 10층짜리인데 그 10층짜리 중에 9개 층은 주택이고 1개 층이 상가라고 하면 주택의 비중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됩니다. 대신 상가가 2개 층이고 주택이 8개 층이라고 하면 딱 80%로서 90%에 못 미치는데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한 경우라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말은 건축법상 건축 허가 받고 건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보셨던 주상복합 건축물은 뭐하고 건축할 수 있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입니까? 건축 허가 대상입니까? 건축 허가 대상이라는 것만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관한 내용 저렇게만 하나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사업계획 승인권자를 해나가십니다.